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평소에 눈에 보이는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스트레스였는데 스스디 분리수거함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20대 청년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가에서 방이 되게 조그맣어요. 그리고 약간 제 삶의 추구가 약간 맥시멀리즘이라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쓸 약간 수납에 좋은 가구들을 찾다가 본가에서 사용하는 침대를 이제 스스디 걸 썼거든요. 마침 딱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분리수거는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약간 모든 한국 자취생이 사는 것처럼 이제 뭐 장을 본다든지 이제 택배를 시켜서 박스가 오면 그 박스에 분리수거 나눠서 모아두고 아니면 이제 친구랑 자취를 할 때는 그 분리수거함용 타포린백 이런 거를 썼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용량이 너무 작고 버릴 때도 약간 이동에 용이하지 않고 이런 게 너무 커서 이번에 좀 용량도 크고 뜸해 보이는 외관상 깔끔해 보이는 분리수거함을 엄청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쌓아놨었죠, 분리수거를. 일단은 타포린백이 커가지고 분리수거 할 때 보시면은 거의 제 몸통 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마음껏 버려도 약간 넘칠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사고 물건을 사고 하니까 택배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엄청 많으니까 쌓아놓는 것도 적당히 쌓아놔야 그래도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이거를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하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디는 이제 문이 있어서 이제 다 가려주니까 약간 미관상 볼 때도 깔끔하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문이 위에랑 아래쪽이랑 이제 열리는 방법이 다른데요. 근데 넣을 때는 그냥 밀어서 꽤 넣을 수 있고 뺄 때는 그냥 당겨서 그냥 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고 빼기가 편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아요. 타포린백은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 안에 내부에 거의 딱 맞춰서 약간 맞춤 제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툭 던졌을 때도 어떻게든 타포린백 안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문인데 이게 경첩이 천천히 닫혀서 뭐 손을 찔 일도 없고 자체가 가구잖아요, 분리수거함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깔끔하고 약간 집에 인테리어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더 수납장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겉에 그 분리용 스티커 라벨 안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만 사는 가정집이니까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 같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냉장고랑 현관 있는 그 사이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인 분리수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을 외출 준비대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좋고 집 전체 톤이 약간 톤 다운된 파스텔 톤 이거라서 냉장고가 일단 회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분리수거함도 회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밝은 색이 아니어서 오히려 냉장고랑 되게 맞춤 가구인 것 같고 약간 냉장고랑 약간 세트 느낌으로 너무 딱 잘 어울리고 약간 흰색이었으면 혼자 너무 튀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되게 만족 중이에요. 겉면이 약간 뭐 손잡이가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서 그냥 놨을 때 수납장인가? 네, 저는 공간과 금전의 여유가 된다면 추천할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 데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족이 많은 집은 생활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와서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 같은데 제가 생각해 뭐 공부방이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는 3단짜리를 쓰고 있지만 이게 구성에 따라서 이걸 계속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약간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좀 되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폭 좁은 팬트리로 쓸 수 있는 수납장인가요? 그거. 아, 네네네네. 틈새 수납장이 제일 그냥 다양한 곳에 쓰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3.8점? 어쨌든 굳이 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분리수거함을 사야 할까라고 생각할 점이 저는 좀 일단 큰 것 같아요. 분리수거함보다는 가구로 생각을 하면 적절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이걸 가구가 아닌 분리수거함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높은 가격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3.8점? 네. 오늘은 두 남매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스스디 분리수거함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보기 싫은 쓰레기들을 스스디 분리수거함으로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